안녕하세요. 아프냥 아프지멍입니다. 제가 일하는 곳은 강남구 청담동 쪽에 있는데요. 한 5년 전부터인가 저희 그 강남구 일대로 해서 요 펫택시 서비스가 생겼어요.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업체인 헬로우펫을 알아봤는데요. 한번 그 인터뷰 한번 보실게요. 아, 이렇게 타는 거구나. 그러면 몇 아이 정도 탈수 있는 거예요? 보통 최대 3마리까지 타고요. 아. 아니면은 정말 작은 애들은 같은 가족이면은 같이 태우기도 해요. 그러면 2마리가. 보호자분도 같이 타실 수 있어요? 아니면 사람은 못 타요? 보호자분이 타실 때는 네. 하늘을 이렇게 뒤로 하고 의자를 젖혀서 뒷자리에 아이랑 같이 탈수 있게. 아, 보호자분도 탈수 있는 거네요? 네, 그럼요. 네. 그러면 막큰 강아지들도 타요? 아니면 큰 강아지 손님은 잘 없어요? 큰 강아지들 손님이 있는데 그럴 때는 동승 하실 때. 아. 아니면 저희 다른 차가 있는데 미리 예약을 주시면 큰겠네. 그렇구나. 네네. 이거 차량 몇 대나 운행하세요? 저희 보통 3대요. 서울 시내 다 가세요? 아니면은. 이제 강남권에서 주로 아. 있고요. 이제 좀 다른데 먼데 할 때는 예약을 미리 주시면은 갈수 있어요. 이걸 이용하시는 손님들한테 뭐 해주실 얘기나 뭐 부탁하실 얘기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? 특별히? 일단 캔넬을 이용해서 네. 움직이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네. 아이들이 캔넬 교육이 안돼 있고 아. 무서워하면은 이게 좀 힘들어요. 아이들이 계속 낑낑대고 뭔가 아. 자기를 헤아려는 줄 알고. 그래서 캔넬 교육만 해놔 주시면은 저희가 훨씬 더 순조롭게 할수 있을 것 아, 이거 소독도 다 해주시네요, 보니까. 같아요. 그럼요. 이거 한번 아이들 탈 때마다 네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아, 다 해주고 해주시는구나. 이렇게 이제 털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때는 한 번씩 털어주기도 하고요. 네. 이렇게 해서 이제 새 패드를 까는 거죠. 아, 여기 분리수거 이렇게 하시는구나. 네네. 그리고 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뽕오줌을 했을 때는 아예 새 봉지에 그 패드채로 싸서 넣어서 아, 여기에 이제 다시 넣는 거죠. 알겠습니다. 네네. 고맙습니다. 헬로우펫 전화번호는 여기 이제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. 이런 펫택시 서비스가 보면은 막 전국을 커버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. 그래서 지역마다 펫택시 서비스가 다르니까 그 사시는 곳에 펫택시 서비스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지역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택시, 그냥 사람 택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그 택시 기사님이 알려주신 팁인데요. 카카오 택시나 뭐 티맵 택시 이런 것들 출발지, 도착지 찍고 이제 이동하잖아요. 그런 거 설정, 출발지, 도착지 설정할 때그 동물병원은 웬만하면 찍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. 또 그걸 싫어하시는 기사님도 계시니까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 옆에 있는 이제 빵가게, 거기를 이제 설정해가지고 택시를 탈 때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람 택시 탈때 이제 기본적인 에티켓이죠. 그 사람 택시를 탈 때, 강아지나 고양이를 안고 타는 거는 이제 굉장히 에티켓에 어긋나는 거겠죠? 그래서 꼭그 캐리어나 이동장에 넣어서 이동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아프냥 아프지멍이었습니다.